야, 윗집 아줌마랑 IP 타임 암호를 거셨다 드디어.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어, 여기 있네. 쏟아지면 와이파이를 줄까?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것 같아? All right, I guess we can just jump right into it. What made you want to make the film a combination of multiple genres? 정말 근데 섞여 있나요, 장르가? 저는 섞었다는 생각하는 적은 없는데 그냥 평소 저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근데 제 영화 보면 그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뭐 여기는 코미디, 여기는 뭐 호러 이런 식으로 미리 무슨 장르의 깃발을 꽂아 놓고 작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명 봉준호 장르라고 그러죠. 깐다에서 드디어. What do you like the most about your characters? 가장 친근한 느낌? 그러니까 못 사는 가난한 친근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그런 친근한 느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And how does it feel to work with two very experienced people in the film industry? At first, I had a lot of pressure on my shoulder because it was my second time working with Dr. Bong, but Song Kang-ho as my father and Dr. Bong, and I had to play Kyu, who had a lot of crucial 역할. Role in the movie. So. But they made it so relaxing and comfortable for me to act. So it was very fun experience for me.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부자들이 원래 참 잘 속아. 그 사모님이 뭐랄까.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Is it okay with you? 성인은 완전 예술가 체질인데. 침팬지를 그린 거죠? 자화상이에요. 역시. All right, and this is a bit of a stumper, but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in Parasite, what would you change? 그런 치명적인 질문은 That's a fatal question. Thank you. 사실은 very frankly speaking, I have three moments I wanted to change, but it's very confidential. Maybe I can say 10 years later. All right, now what is the meaning of the title Parasite? 기생충이란 제목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왜 제목이 기생충이어야 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서 어떻게 뭐 사전 이렇게 사전에 나오듯이 정의하는 것보다는 직접 두 시간을 보고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What makes your character special compared to other characters in the film? 또 규정,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그 기생충이라든지 방금도 이제 기생충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군가 이런 어떤 정답을 얘기하는, 정답을 추구하는 그런 영화 또 캐릭터의 어떤 연기 이런 지점이 아니라 그 정답은 누구나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고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기택이라는 인물도 똑같은 거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지만 이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정답을 갖고 연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소독해? 창문 닫아.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알라이트, and just to end it off, what is your experience in Toronto? And specifically TIFF, like so far.
It's been really great for us because we had a lot of good feedbacks and but we had a lot of interviews and but it was really good experience for us. 저는 토론토 영화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얘기는 많이 듣고 또 워낙 유명한 영화제라 가지고 와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와서 너무 감격스럽고 특히나 이제 기생충이라는 최고의 작품과 왔다라는 것이 뿌듯합니다. 토론토 영화제에 많이 가진 어떤 활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네 번째 온 건데 네, 모두가 그 쏟아져 나온 여러 가지 신작들을 또는 한 해에 놓쳤던 모든 영화들을 이곳 한 도시에서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그런 활기와 에너지 또 그리고 영화의 그 영화제의 어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예술 감독 아티스틱 디렉터인 카메론 베일리의 또 활기찬 모습 그것도 항상 뭐 변함없는 매력이 있고 변치 않고 이대로 그냥 계속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화제가.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